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뭐 할 게 없어서 손이라도 이렇게 흔들어 드려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네. 머리가 좀 이상하죠? 아니요. 제가 아니, 지금 머리를 처음으로 길러보는 중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길러보는 중인데 네. 아이 머리를 코트해서 길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다가 제 조카가 지금 응원차 지금 동생이랑 와 있는데 네. 그뭐 유튜브 찍는다니까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네. 그뭐 유튜브에서 얼굴이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생각보다 살이 많이 안 쪘는데 왜 이렇게 크게 나와? 막 이렇게 말해서 네. 머리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리를 한번 묶어봤어요. 그래서 묶으신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얼굴이 더 크게 나오면 어떡하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우, 미치겠다.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해서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운동 시작할 거예요, 곧.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오늘은 네. 원숭이띠 분들의 시간인데 네. 가장 잘 맞는 궁합이 좋은 띠한 아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띠는 쥐띠랑 좀 잘 맞아요. 쥐띠랑요? 네. 네. 그리고 용띠랑도 잘 맞고. 네. 그러니까 원숭이 띠는 쥐띠하고 서로 잘 맞고. 네. 원숭이 띠 분들이 다정하고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착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손재주도 좋고 원숭이 띠들은 미술 쪽이나 뭐 미용 쪽? 이런 쪽으로 좀 잘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 네. 그런 쪽으로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지트분들은 머리가 좋고 착한 분들이 많으나 본인 네. 고집이 좀 세. 아. 그리고 솔직히 변덕도 좀 심해. 네. 왔다 갔다 해. 근데 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착해. 굉장히 여리고 착하고 이런 머리 이렇게 원숭이들도 지트나 원숭이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아. 아이디어 좋다.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재주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재주가 있어서 아이디어도 좋고 리더를 해드려도 리더십이 굉장히 좋아. 아 리더십 좋고. 그다음에 금전적으로나 뭐 마음적으로도 서로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 서로한테 많이 도움이 돼서 쥐띠와 원숭이띠가 굉장히 좋은 궁합이다. 네. 좋은 궁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용띠하고도 잘 맞는데 용띠는 원숭이하고 4살 차이죠. 네. 볼 것도 없잖아요. 볼 것도 없이 좋은데 네. 그 소모 더나무로 보면 네. 4년이 지나도 3cm밖에 안 자라요. 근데 아.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네. 하루에 3cm씩 큰대요. 우리가 아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겠죠. 폭풍 성장을 하겠죠. 네, 그러면 원숭이하고 용띠가 너무 늦게 피지만 네. 굉장히 기인으로 만나서 서로 끌어주고 폭풍 성장을 한다라고 해요. 네. 폭풍 성장을 해요. 네. 뭐 용띠 분들이 기인으로 들어오는 운세다. 이 정도면 뭐 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런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궁합이 확실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연인 관계도 그렇고 네.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 사업 관계도 그렇고 네. 이런 좋은 궁합을 찾기 위해서는 네. 그래도 그 상담은 필수겠죠, 선생님. 그렇죠. 상담하시면 네. 좋겠죠. 네. 네. 아, 그래서 오늘도 또 한번 이제 말씀드려야죠. 네. 선생님 영상 오른쪽 네. 위에 010-6776-3408 네. 네. 숙당아씨 선생님한테 꼭 한번 상담 받으셔서 좋은 운세를 꼭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운세 잡으시려면 네. 연락 한번 주시고 방문하셔도 되고 네. 아무래도 네. 궁합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힘드시거나 뭐 솔직히 일이 잘 되시거나 뭐 채소를 보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네. 힘든 거 상담하시려고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편안할 때 그냥 방문해 주세요. 전화 네.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그 해외에 있을 때 네.
어떤 기업인들을 보니까 네. 그 한국뿐 아니라 뭐 가까운 일본이나 뭐 중국도 네. 그러한 궁합을 반드시 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중국, 외국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특히나 많이, 저, 네. 많이 와요. 그죠, 선생님? 예, 네, 전화도 많이 오고, 와서 많이 보고 갔어요. 예, 네, 굉장히, 중국 분들이 또 믿는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사에 입사 전에 예. 네. 또는 또 그런 걸다 오픈하고 하시는 그런 사장님이나 회장님들은 그냥 같이 동석해서 네. 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신다 예.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반드시 그러니까, 꼭, 예, 체크해 보셔야 될것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직장을 가시든, 뭐, 좋은 인연을 만나든, 만나시는 분이 같아요. 있든, 뭐, 결혼할 배우자가 있든, 그러시면 궁합보러 한번 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또 이렇게 영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늘은 제가 마지막 인사를 방울로 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인사를 방울 다. 소리 듣고 싶으셨죠? 딸랑딸랑, 딸랑딸랑. 여러분, 이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 들으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